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 뉴스데스크입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각 정당이 호남에서 경선을 시작하는 만큼 후보들의 승부처도 호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민주당도 국민의당도 그리고 바른정당도 호남에서 경선을 시작합니다. 2차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간 민주당은 오는 27일 광주에서 호남권 순회 경선을 치릅니다. 투표소와 ARS 투표는 그 전에 시작하지만 이날 처음으로 성적표가 발표되는 데다 후보들이 승부처로 삼는 지역인 만큼 현장 투표에만 만명 안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간 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준비 내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장소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의당은 구체적인 경선 일정을 아직 다 정하진 못했지만 첫 번째 경선만큼은 오는 25일 호남에서 치르기로 확정했습니다. 여론조사 20%, 현장 투표가 80% 반영되기 때문에 지지자를 현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합이 불가피합니다. 정당 차원에서도 바람머리가 필요합니다. 변화의 열망이 터져나온 지금 도전과 혁신의 불길을 일으켜야 합니다. 가장 일찍 경선을 시작하는 바른정당은 오는 19일 호남에서 첫 번째 토론회와 평가단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각 정당이 경선을 시작하는 호남 지역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선택을 받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행보는 한층 바빠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